안녕하세요, 그레이입니다.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한 동작들을 응용하여 캐틀벨 플로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동작별 연습입니다. 핸드 투 핸드 스윙. 캐틀벨 스윙을 하면서 캐틀벨이 내 가슴 앞에 정지 상태로 놓여 있을 때 반대손으로 재빨리 바꿔줍니다. 템포가 끊기지 않도록 반복해줍니다. 다음은 캐틀벨 클린. 몸풀기로 몇 번만 반복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작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캐틀벨 클린 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. 다음은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기존에 하던 사이드 스윙에 클린을 더한 연결 동작으로서 몸이 좌우로 틀어지는 회전이 되는 그 관성을 이겨내면서 클린을 해야 해서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. 전면으로만 스윙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동작을 익숙해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적절한 연습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스러스터입니다. 랩 포지션에서 스쿼트 후 올라오는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팔을 위로 뻗어줍니다. 여기서 동시에 스쿼트로 인해 몸에 붙은 가속도를 이용해서 팔을 뻗어주시면 프레스를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쉽게 무게를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오버헤드 런지입니다. 팔을 뻗은 상태에서 그 뻗어져 있는 팔 반대 다리를 뒤로 빼고 균형을 잡으면서 런지 동작을 합니다. 특별히 템포가 중요한 동작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런지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프리핸드를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힘까지 놓치지 않게 쓸 수 있느냐,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캐틀벨 윈드밀입니다. 이 동작 또한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어 연습하시고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본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있는 랩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클린과 함께 묶여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동작이 끝나는 대로 동작을 연결하는 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파트는 지금까지 연습한 개별 동작들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. 자,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동작을 모두 수행해야 되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. 자, 핸드 투 핸드 스윙,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, 팔 프리핸드 잡고 스러스터, 발 모아서 오버헤드 런지, 발 바깥으로 살짝 돌려주고 윈드밀. 끝나면 다시 렉 포지션. 자,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시작합니다. 핸드 투 핸드 스윙,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자, 프리핸드 잘 잡고 스러스터, 오버헤드 런지, 윈드밀, 렉 포지션. 자, 숨 고르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핸드 투 핸드 스윙,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힘드실 때는 렉 포지션 상태에서 숨을 고르고 진행해 주세요. 스러스터. 모아서 오버헤드 런지, 발 한쪽 벌리고 윈드밀. 백 포지션. 다시 반대쪽입니다.
핸드 투 핸드 스윙,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스러스터, 오버헤드 런지, 반쪽 벌리고 윈드밀. 넥 포지션. 체력이 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핸드 투 핸드 스윙 앤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숨 고르고 스러스터, 오버헤드 런지, 윈드밀, 백 포지션. 네,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. 캐틀벨 플로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. 백 포지션에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호흡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차분히 해주세요.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속도를 높이셔도 충분합니다. 핸드 투 핸드 스윙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스러스터, 오버헤드 런지, 윈드밀, 백 포지션. 다시 핸드 투 핸드 스윙 클린, 사이드 스윙 앤 클린. 스러스터, 오버헤드 런지, 윈드밀, 렉 포지션. 자,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여러 동작을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운동을 너무 했더니 저혈당 증세가 생겨서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